자, 끝에 깨짐 뜯기네. 다섯 번째, 네 번째. 자, 안쪽으로는 잘. 세 번째, 다섯 번째. 아, 이쪽이 왼쪽이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쪽에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저쪽에서, 왼쪽에서. 네. 이쪽에는 잘 펴지고. 아우, 여기 농로 좀 넓혀달라 그래. 차 빠지겠는데, 잘못하면. 조금. 잠깐만 있어봐, 이거. 좀 빼보세요, 기계를. 이로? 예. 네. 이게 끌어올리지 못해. 아유, 벨트 뺏겼네. 응? 벨트 뺏겼잖아. 이거 한번 몇 개 썼나, 왜 이래? 벨트 뺏겼잖아. 벨트가 뺏겨진 거야? 응. 몇 개 썼어요? 예. 네. 어디? 아, 여기는 앞에는 안 뺏겼었지. 그러면요. 어, 벨트 뺏겨졌잖아. 넣으면 될까? 아니, 꽂아야지, 뭐. 몇 미리야? 14mm. 몇 미리하고? 17mm? 아, 이거 맥히면은, 예피치 빼고, 응. 벨트 뺏겨진 거 있나? 아니면 체인 뺏겨진 거 있나 봐야지. 응. 이게 꼼짝을 안 해, 이게. 꼼짝을 안 해. 약을 갈았는데. 나는 꼼짝을 안 해. 불 들어오는데? 어, 꼼짝을 안 해. 누르면 껌뻑껌뻑 해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해. 그럼 세팅을 한번 다시 시켜봐야지, 이면. 응? 어? 세팅을 시켜봐야지, 일단은. 알았어요. 네. 일단. 자, 볼트를 너트를 풀어서 풀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가지고 벨트를 걸고 이쪽 큰 데부터 이거 다 그런 거? 아, 풀리를 빼야겠네. 체험 나왔어? 체험? 네? 체험? 농기계 체험? 네. 쟤 또 미래의 저기네.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저기 후기자인가? 농민 후기자. 농민 후기자. 아이고, 어떻게 짧으냐 이거. 이거 가르쳐주면 나중에 벨트 뺏겨지면 낄 수 있어요? 아이고, 뭘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야지. 벌어지면 다 고쳐야 돼요.
아,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아니, 내가 딴 데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 뭐,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마냥? 벤트 꽂는 건 알아야지, 그래도. 살짝만 걸어 놓고, 너트는. 이제, 이 너트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팽팽하게. 벨트를 팽팽하게. 자, 이렇게 때리면 이제 빵빵해졌으면. 다시 이제, 꽉. 뭐야, 더 타고 있어. 이사 보러 안 주냐? 약간 약간 줬어. 일로 와봐요, 내가 알려줄게. 연장은 19mm 하고 14mm 스패너 그리고 망치 그만 있으면 돼요. 제발. 참 부인아 한번 해보겠다. 벨트에 뺏기지잖아. 그러면 요 밑에 14mm 위에 너트. 스패너로 풀고 밑에 19mm로 잡아요. 응. 볼트 머리는 19mm. 응. 밑에 19mm로 잡고 13mm로 살짝 풀러. 응. 그럼 여기 뒤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응. 그럼 뒤로 물러 이렇게. 응. 그런 다음에 아니면은 벨트 이거 너트를 풀러가지고 풀리를 빼 밑으로. 아예 그냥. 응. 그래가지고 벨트를 걸으라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밑에 풀리에다 벨트 걸고 나서 보트를 꽂아 이렇게 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트 조인 다음에 너트를 살짝만 조여놔. 그런 다음에 망치로 딱딱딱 때리면은 이게 저 빡빡하게 밀린다고. 그럼 깍 조이면 돼. 알아? 아이고. 왜 아이고래 또? 그리고 요거 맥히면은 또 하나 볼게 뭐냐면 요거 있잖아 요거. 그네. 이거 스프링 가이드 이게 지금 누르면은 저 스프링 때문에 누르면 티나고 누르면 티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그러면은 그 스프링이 뒤에 망가지거나 이러면 이게 또 맥혀요. 그러니까 가이드 텐션 역할을 잘하나 봐야 돼. 이거 이렇게 딱 놓으면 딱 티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팅하려면 오고 정지 리모컨 버튼 하고 배출 버튼을 동시에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를 한 칸 돌려서 7초에서 14초 사이에 이제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게 전멸하면은 그때 손을 떼면 돼요. 다시 버튼 누르고 키 한 칸 온 4초 5초 6초 7초. 자, 그러면 이제 놓고. 이제 리모컨 좌우 버튼을 두 개 누르고 전원 버튼을 그리고 놓고 키를 오프 키를 오프하고 시동
액셀에서 내린 다음에 내린 다음에 키를 꺼요. 시동 올 때도 마찬가지 내려놓고 그리고 타고나면 그리고 팍팍 가지면 이거 형님 이거 그 짐 물고 다 짐 물고 들어가잖아요. 물고 막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웬만하면은 팍팍 꺾지 말고 좀 슬슬 꺾어요. 그냥 네. 턴을 확 하지 말아 물면서 확 하면은 네. 이게 이 집이 잡고 있는데 저 날이 잘리기 전이잖아요. 물고 있는 상태에서 쫙 당겨버리면은 벨트가 밑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럼 회전하면서 훌라 뺏겨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알았어. 커브 막 돌면서 이렇게 웬만하면 그걸 좀 자제했으면 해요. 예, 예. 고생이 쓰이세요. 갈게요. 예. 수고하셔. 예. 예.